적시는 동안 끝없이 우는 밤으로 나를 지새우던 나는 들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밤마다 울지 않으려고 괴로워하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오래 별을 바라본 것은 반짝이는 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어느 날 내가 별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아득한 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지상의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길들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해 뜨는 아침부터 노을 지는 저녁까지 이 길 위로 사람들이 쉬지 않고 오가는 것은 그대에게 가는 길이 들녘 어디엔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랍니다. 안도현, 그대에게 가는 길이었어요. 재정씨 안녕. 재정씨 아직 청춘이잖아. 그치? 재정씨 청춘이지? 나도? 나 청춘인가? 추워진 것 같아요. 청춘 돌려주면 뭐 할 건데. 아, 덕남님 안녕하세요. 덕남님은 청춘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 숨어버렸어. 얘 볼륨 조절하는 게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기다림 조지훈 고은님 먼 곳에 계시기 내 마음 애련하오나 먼 곳에나마 그리운이 있어 내 마음 밝아라 서른 세상의 눈물 많음을 어이 자랑 삼으리 먼 훗날 그때까지 네 모실 때까지 말없이 웃으며 사오리다 부지런는 목숨 진흙에 던져 네 모는 길력에 피고 져라 녹거신 임의 모습 배울 양이면 이내 시든다 서를리랴 어두운 밤하늘에 고운 벼라 조지훈님의 기다림이래요 거의 김서월님의 수준이네요 부질없는 목숨 진흙에 던져 네 모신 길력에 피고 져라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어
스님이 글 하나 올려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처님께서 드나시고 임금님께서 드시고구나. 부처님께서 드나시고 임금님께서 드나드시고 큰스님께서 드나드시는 문, 억한문. 드나들 수 있는 분께서는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는 것이 쓰임새. 자리에 어울리는 마음가짐과 말가짐에 감 머문, 머뭄, 앉음, 누움 따르는 몸가짐 하느니 그가 큰스님, 그가 임금님, 그가 부처님.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혀 썩어도 견디기 어려워하고 촛농에 살짝 닿아도 깜짝 놀라며 밀란 먹은 심지 조금 태워도 쓰라려 하는데 온 몸을 사르려는 것 권할 수 없어도 사르니가 있다면 기려야 마땅하리. 더구나 그 이유와 목적이 커다란 공공이라면 광화문에서 이 땅의 정의를 원하며 소신하신 정원 스님을 새기고 기리는 왕생연불 함께 하실까요? 오후 1시 서울대병원 영안실에서 함께 합니다. 아, 법현 스님이 이제 정원 스님 그 거기에 가셔서 그거 쓰신 글인가 봐요. 다 마음으로도 마음으로만이라도 함께 하고 있어요, 스님. 그러면 스님이 신청하신 그림자 한번 해볼까요? 아, 내일 1시에 또 하시는구나.
노래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다시 사는 나무라는 시 읽어드릴게요. 죽어서 다시 사는 나무, 박동남. 전기톱이 나무 밑둥을 자른다. 간격을 두고 함께 서 있는 친구들이 젖은 눈으로 바라보지만 나는 조금도 슬프지 않다. 네게 죄를 묻는다면 바람을 사랑한 죄다. 새들을 품어준 죄다. 평생을 서서 살다가 죽어서야 땅에 눕는 나무의 순장은 성자처럼 거룩하다. 손발 다 떼내고 남은 저 몸뚱이. 풀에 흙에 부대끼어 끌려간 그곳에서 나는 다시 부활한다. 톱으로 잘리고 대패로 다듬어져 죽어도 나는 또다시 살고 싶다. 누군가 내게 소원을 묻는다면 한 권의 책으로, 당신의 침대로, 문설주로 당신 곁에 머물고 싶다. 박동남님의 죽어서 다시 사는 나무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킥킥대고 그러는 거 실례예요. 아셨죠? 경자야. 다음에 그러면 동남님을 위해서 제가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틀어드릴게요. 그치 경자야. 남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막 킥킥대고 비웃고 그러는 거 나쁜 거지? 그지? 제가 감사해요.
노래를 안 주셔서 못 읽었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안도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불 꺼진 간이역에 서 있지 마라. 기다림이 아름다운 세월은 같다. 길고 찬 밤을 건너가려면 그대 가슴에 먼저 불을 지피고 오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비로소 싸움이 아름다울 때가 왔다. 굽이굽이 험한 산이 가로막아 선다면 비껴 돌아가는 길을 살피지 말라. 산이 무너지게 소리라도 질러야 한다. 함성이 기적으로 올 때까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그대가 바로 기관차임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불 꺼진 간이역에 서 있지 말래요. 기다림이 아름다운 세월은 같대요. 길고 찬 밤을 건너가려면 그대 가슴에 먼저 불을 지피고 오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야 한대요. 봄마중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유나가 아니에요. 다른 곡을 틀고 찾아볼게요. 왜 모르시나 들어볼까? 김수철의 오늘은 1985년도에 유행했던 노래 제가 집중 틀고 있어요. 1985년도에 유행했던 노래들이에요. 이 노래들이요. 그러면 유나의 봄맞이? 초안군이라는 분을 초청했어요, 재정님. 근데 내가 보이질 않네. 거기 있어도 다 안 보여요.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엿보시겠습니까? 신석정. 햇볕이 유달리 맑은 하늘의 푸른 길을 밟고 아슬아한 산 너머 그 나라에 나를 담쑥 안고 가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만일 구름이 된다면 바람 잔 밤하늘이 고요한 은하수를 저어서 저어서 별나라를 속속들이 구경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만일 초승달이 된다면 내가 만일 산새가 되어 보금자리에 잠이 든다면 어머니는 별이 되어 달도 없는 고요한 밤에 그 푸른 눈동자로 나의 꿈을 엿보시겠습니까? 신석정님의 나의 꿈을 엿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85년대 유행했던 노래 중에 이정선님의 우연이란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는 밥, 씹어서 먹는 밥, 닫아서 먹는 밥, 생각으로 먹는 밥, 알모로 먹는 밥, 닿아서 먹는 밥이구나. 아름다운 모습은 눈의 밥이요, 사랑스러운 목소리는 귀의 밥이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은 생각으로 먹는 밥이다. 먹으면 사는 밥, 먹지 않으면 죽는 밥, 밥은 먹어보니 법이더라. 밥은 먹어보니 법이더라. 서편스님님의 밥이라는 글이에요. 스님 어떤 인연도 틀어드려야 되겠네요. 오랜만에 어떤 인연 한번 틀어드릴게요. 하신 어떤 인연이라는 곡 틀어드릴게요. 되게 아름다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인연이었기에. 가사도 곡도 아름다워요, 되게. 그러면 제가 버펜스님한테 아직도 못다한 사람 틀어드릴게요. 아, 재정씨, 오늘 내가 85년도에 유행했던 노래 많이 선곡해놨어요. 하늘이요? 하늘이요. 아, 익형님, 네, 안녕하세요. 이형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한 번쯤 발자국 남겨주세요. 제가 패친 5,000명 다가가서요, 정리 좀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못 본 사람들 정리해요. 그러니까 한 번쯤 발자국 남겨주세요. 혹시 제가 모르고 친 거 끊었다 그래도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시 그럼 얘기하고 신청하세요. 저녁록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도 그때 유행했던 곡이래요. 집중 85년도에 유행했던 노래 트는 거예요. 지금 지나도 될까?
주무세요 일찍. 이거 듣고
미스트 곡은 청춘을 돌려다오예요. 돌려다오 띄워드리고 방송 끝낼게요.
거기 있지? 병자 안녕? 누가 있을까요? 태민님? 다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더 추워진다는데 푹 주무시고 따뜻한 아침 하면 이상하네. 내일 단단히 옷들 차려입고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굿나잇.